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무엇보다 우리 ICDM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다가 이제 유학길로 떠나서 한 7년 전쯤에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언제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실지 몰랐을 때지만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대한 뜨거운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이렇게 중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개인적으로 체험하게 된 그런 체험이지만, 한국 교회의 심장이 멈춰있다, 그런 메시지를 너무나 좀 강력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또 한국에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한국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참 오랫동안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셨던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이민족을 깨우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를 준비해놨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기도만 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멈춰있는 한국 교회의 심장을 깨우고, 깨어난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두 가지의 그 도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북한이고 또 한 가지는 디아스포라다,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남미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유학생들, 또 1.5세 2세들, 또 한국교회 한인교회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을 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흥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북한을 새롭게 하셔서 남과 북이 새롭게 하시고, 또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민족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기도, 또 그러한 더 헌신되고 값진 사역들을 그동안 해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CDM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ICDM을 지금 이 세중학교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ICDM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교적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기도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 특별히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시작되었던 그 교회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그 기도의 주제가 무엇이었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그 복음의 그 역사,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나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세대들을 통해서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시기시기마다 많은 단체들, 많은 교회들, 또 많은 선교의 연합체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고비고비마다 선교 역사를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이 ICDM은 우리들만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ICDM을 알지 못했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실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의 결집체로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땅까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민족을 초월해서 나라를 초월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그 응답을 보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응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 ICDM을 허락하신 이 현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이루어졌던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와 함께하고 모든 민족과 함께하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귀한 시작을 이루어가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동은,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선교에 많은 단체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5만여 교회가 넘는 정말 많은 교회와 동역자들이 있고, 선교단체도 너무나 많고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연합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감동은, 이 ICDM은 굉장히 독특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략적인 많은 선교의 전략들과 선교의 놀란 역사들이 있겠지만, 이 ICDM은 프론티어 사역이고 아주 중요한 거점, 포스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교의 역사는, 사도행전을 보면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먼저는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사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선교의 후반부 역사는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일곱 집사를 세울 때 다 디아스포라, 다 헬라파식 유대 이름을 가졌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테반 집사님, 바울 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국경을 넘어가 봤던 사람, 자신의 문화를 초월해 봤던 사람, 자신의 언어의 장벽을 넘어가 봤던 사람, 그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후반부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나라 민족 750만의 한인 디아스포라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20만의 이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억 명이 넘는, 2억 4천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뿐만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이주민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그 장소에서 벗어나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의 아브라함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남으로부터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한 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어느 한 파트가 아니고 한 부분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에 주신 하나님의 이 디아스포라 현상 가운데 모든 선교를 주도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ICDM을 통해서 우리는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듯이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들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시고 디아스포라와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동은, 이게 참 중요한데요, ICD의 사역은 연합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그 연합 모임에 이렇게 가보면 정말 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더라고요. 연합을 할 때 우리 이 ICDM과 함께하는 귀한 동역자분들, 전문가분들, 또 많은 단체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우리 ICDM을 시작할 때 이렇게 귀한 동역자분들과 또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연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위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보면, 특별히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마른 뼈를 보게 하십니다. 정말 위기를 직시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지 못한, 복음화되지 않은, 20억이나 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마음이 마른 뼈이고 그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대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순종할 때 뼈들이 맞춰지게 하시죠. 연합하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이 네트워크하게 하시고 단체마다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연결하고 세워주면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살이 오르고 힘줄이 오르고, 나 그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그 연합된 그 모임 속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마른 뼈들이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마모리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이정수 총장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이것은 ICDM은 성령의 사역이고 기도의 사역이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결됐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그냥 한 단체에 불과하죠. 그냥 한 조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루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일으키를 원하시는데, 군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 ISDM은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우리 세종학교에도 기도할 것이고, 우리 세종학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와 많은 선교 단체들과 하나님께서 묶으신 모든 것들을 겸손히 섬기고 기도하면서 섬기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ICDM을 통해서 열방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돌이키고 또 새롭게 하고,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ICDM 통해서 그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수많은 선각자들의 기도, 수많은 동역자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ICDM을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이곳에 세우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드려졌던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이제 귀한 이 ICDM 사역을 통해서 이 한국 코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들어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 ICD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조직도 중요하고 또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여러가지 재정도 중요하고 또 여러가지 계획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깨우시며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아름답게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ICM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종들이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귀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또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선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